이남이 메모리에 저장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에 스팟던 내용들이죠. 이남에 포함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데이터 없이 이름만 있는 이런 형태거나 아니면은 이런 투펠 형식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스트럭트 형식이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크게 좀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투펠 형식의 경우 인더페스트라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방 있었죠. 인더페스트의 경우에는 years와 그리고 뒤에 숫자 하나 있고 인더퓨처 역시 시간 hours와 또 뒤에 숫자 하나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그리고 just now는 데이터 없이 이름만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있는 이제 태그 바이트는 순서입니다. 0번, 1번, 2번 이렇게 돼 우리 순서 지금은 0번, 2번, 1번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어쨌거나 뭐 0번, 1번, 2번이나 똑같습니다. 0번 인더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years가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 바이트는 해서 5 들어가 있죠. 5 들어가 있고 그거 이거 왜 5인지는 아시죠? 순서들이 그때 5개, 6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순서가 얘가 여섯 번째 있으니까 5가 된 거고, 다음에 hours는 세 번째 있으니까 2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있고, 87이라고 하는 숫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just now는 그냥 태그 바이트만 있고, 이 전체가 하나의 태그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태그 바이트란 말하고 태그 필드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른데, 태그 바이트는 0, 1, 2, 3 이렇게 순수가 주어진 할당되어진, 그러니까 이남 배리언트 각각에게 할당되어진 일련 번호가 태그 바이트이고, 그리고 이남이 저장되는 데이터 형식, 이런 데이터 형식 전체를 태그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그 필드란 말도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좀더 복잡한 경우도 똑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널 있고 불린 쭉쭉 스트링 어레이 속에 벡터가 들어 있습니다. 벡터 있고 오브젝트도 있죠. 오브젝트 속에는 박스가 들어 있어요. 박스는 스마트 포인트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거죠. 박스 속에 해시맵 있고 해시맵 속에 스트링 제이슨 이런 타입이 해시맵의 타입이 지정되어 있는 그런 박스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차지하는 방식만 똑같습니다. 이거 전체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태그 필드입니다. 태그 필드이고 0, 1, 2쭉 연결되는 건첫 번째 게 태그 바이트예요. 태그 바이트는 순서대로 쭉 진행되는데 크기가 다 똑같다는 데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널인 경우나 아니면 어레이나 넘버나 다 똑같은 크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널인 경우에는 태그 바이트만 있고 아무것도 없죠. 데이터. 불린인 경우에는 태그 바이트 1과 그리고 불린 값 true 1.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넘버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넘버가 들어가는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더 복잡한 데이터, 그러니까 힙에다가 스택이 아니라 힙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러한 엘리먼트 베리언트의 경우에는 이런 형식이 됩니다. 버퍼, 커패시티, 랭스. 이제 많이 봤던 거니까 이제 아실 만하죠. 쉽게 아실 수 있죠. 여기에서 버퍼는 지금 어디 들어가나요? 힙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의 주소가 나요.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항목. 그죠? 이게 기본적인 형태, 동작하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예, 요런 형식의 구성입니다. 요 위에는 C++ 지금 코드로 작성을 한 형태예요. 그리고 지네릭 이남, 이남도 역시 지네릭이 될 수가 있죠. 보다시피 T를 써서 이남을 지네릭이 만들어지는 게 되는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옵션하고 리졸트 두 가지 대표적인 지네릭 이남입니다. 그죠?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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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in, error.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걸 하나 또 그릴 수가 있는데, 이 바이너리, 요거 상당히 재미있는 알고리즘입니다.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바이너리 트리라고 해서 이남을 하나 했는데, 첫 번째 배리언트는 empty, 두 번째 배리언트는 non-empty. non-empty는 투플입니다. 투플인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니까 박스가 들어있어요. 박스의 데이터 타입은 뭐냐니까 트리 노드라고 하는 또 다른 스트럭트가 있습니다. 밑에 스트럭트죠. 이 스트럭트의 데이터 타입은 T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너리 트리의 T와 트리 노드의 T가 같은 데이터 타입이 돼야 되겠죠. 그죠? 트리 노드를 보니까 T에서 엘리먼트가 T 타입입니다. 그죠? 이 T라고 하는 것이 엘리먼트 타입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레프트라고 해서 바이너리 트리를 호출하고 있고 라이트도 바이너리 트리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바이너리 트리 속에 트리 노드가 들어가 있고 트리 노드 속에 바이너리 트리가 들어가 있는 서로가 순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상당히 특이한 구조인데 이게 순환 창조가 되지 않느냐라고 이런 메모리가 스택 오버플로우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굉장히 재밌는 알고리즘이 도출돼요. 바이너리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머신러닝 할 때도 이 알고리즘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하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엘리먼트가 세턴 있어요. 세턴 있고 레프트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세턴 이게 하나 하나가 전부 다 위에서 우리 봤던 뭐예요? 바이너리 트리 속에 있는 트리 노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예요. 바이너리 트리는 이남이에요. 이남이고 그리고 트리 노드는 스트럭트입니다.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보시됩니다. 지금 여기에 스트럭트가 있죠. 그죠? 스트럭트 보시는 스트럭트의 엘리먼트 레프트 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먼트에 보시면 엘리먼트 레프트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스트럭트예요. 근데 스트럭트에 들어가 있는 레프트나 라이트의 값이 뭐냐니까 레프트나 라이트의 값의 바이너리 트리입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 박스 하나하나는 다 트리 노드라고 하는 스트럭트예요. 그죠? 그리고 이 스트럭트 속에 레프트와 라이트에 들어가는 값들은 이남입니다. 이남이고 이남으로서 가능한 배리언트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난이거나 아니면 배류가 있거나. 그죠? 배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빠져서 뭐 마일즈로 빠져나오거나 우라노스로 빠져나오거나 되고 배류가 없으면 엠프티죠. 엠프티면 아무것도 없고 난 엠프티면은 뭔가 빠져나오게 되고 그래서 전체 사각형은 스트럭트이고 스트럭트의 필드 두 개의 필드 세 개의 필드 중에서 두 개의 필드는 이남이고 그래서 이남의 값은 엠프티이거나 혹은 난 엠프티이거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그림을 보시고 자 그게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스트럭트와 이남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시면은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왜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있는지 그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림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그림에서 먼저 일단 주피터라고 하는 걸 만들 때 이 주피터라는 스트럭트를 만드는 방식 이렇게 만들면 되죠. non-empty에서 그냥 그대로 익스프레션입니다. 익스프레션으로 만들면 돼요. non-empty에서 트리 노드 이고 박스 new 엘리먼트는 주피터 레프트 라이트 empty empty 됐죠? 그죠? 그럼 주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주피터 위에는 마일즈가 있잖아요. 마일즈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면 되죠. 마일즈가 있고 레프트는 주피터고 라이트는 머큐리 트리 그렇게 됐나요? 그러네요. 레프트는 주피터고 그 다음에 라이트는 머큐리가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세턴이죠. 세턴 역시도 위에 맨 위에 세턴 레프트는 마일스 트리 라이트는 우라누스 트리 그죠? 지금 엠프티가 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리면은 다 그릴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걸 손으로 그리지 말고 만약에 요렇게 한다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바이너리 트리의 엠프티에서 엠프티 트리를 하나 일단 만드는 거예요. 트리 아무것도 없는 엠프티 바이너리 트리 엠프티가 된 거죠. 그죠? 그럼 만들어진 건 뭐가 만들어졌나요? 바이너리 트리 보자 바이너리 트리 엠프티니까 지금 만든 것은 요것만 하나 딸랑 만든 겁니다. 그죠? 이것만 만든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트리 속에 플래닛 속에 다양한 플래닛들 뭐 얼스, 마르스, 주피터 둘 줄줄이 이렇게 헤라클레스까지 쭉 줄줄이 넣고 그 중에 하나씩 다 불러들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트리 있잖아요. 이 트리에다가 애드를 추가를 하면은 추가해서 플래닛을 아규먼트로 전달했을 때 결국 이러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자동으로 이런 그림이 구성될 수 있도록 애드라고 하는 펑션을 작성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add라고 하는 펑션을 메소드죠. 메소드를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하나요? 이남이죠.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는 이남에 할당되어진 메소드로서 이러한 add를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재미있죠. 그죠? 그게 과제입니다. 근데 이걸 바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그렇게 쉬운 주제가 아니죠. 그래서 밑에 몇 가지 설명들을 더 보고 에피소드를 한두 개 더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과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